그냥 좀 크게 보면은 250p 단위로 해가지고 500, 그 다음에 750, 000 요렇게 보시고 밑으로는 250짜리죠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순간적으로 300p를 밀어버렸어요. 요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. 나스닥인데 20500하고 20650 구간에서 돌파 이탈, 이게 중요합니다. 요 부분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30분 봉상에서 650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해서 바로 쫓아갈 필요는 없죠, 그죠? 이 쫓아 올라오는 구간을 눌림목으로 사용을 하던가, 여기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손절을 준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던가, 이런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프리장에서는 조금 더 횡보를 계속 하겠죠. 왜냐면 아침에 시가를 만들어내고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를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. 그래서 3분 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요 650 라인이 뭡니까? 3산의 어깨 라인이 되는 거예요. 요 구간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0일선을 이탈만 해도 어느 정도 다소간에 좀 급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. 그냥 좀 크게 보면은 250p 단위로 해가지고 500, 그 다음에 750, 000 요렇게 보시고 밑으로는 250짜리죠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프리장은 요 안에서 밴드를 잡아 보시면은 30포인트가 됐든 40포인트가 됐든 충분히 그런 자리들은 줄 것 같다. 미중신데요. 프리장에서 650을 가면 한 번은 줄 거다라고 했는데 650에서 먼저 한번 줬죠. 650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구간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었고요. 650이 돌파가 돼버리면 아마 750까지는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죠? 어제 750도 처음에 그냥 가파르게 돌파를 시켜버렸어요. 750을 깨는 장대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500까지 밀렸습니다. 순간적으로 300p를 밀어버렸어요.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.